네, 저는 사진작가 박형근입니다. 주로 자연이나 우리 일상의 주변에 있는 경계의 지점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텐슬리스 시리즈는 사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일종의 배회하던 중에 뭔가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에 더 깊은 어떤 다양한 층이 존재하고 우리 이성이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것들, 감성적인 것들이 이 세계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진으로 표현할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어떤 제가 원하는 그 이야기를 넣기 위해서는 약간의 연출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그런 행위가 필요했고,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느낌, 그리고 약간 몽환적인 느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형식들이 갖춰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층위들을 좀 확장시키는 요구하는 그런 시도가 담긴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 사진인데 뭐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담아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느리고 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바라보고 알아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텐슬리스 시리즈뿐만 아니라 제가 만들어내는 작업들은 사실 제가 만들어낸다는 표현을 한 것처럼 촬영은 그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제 생각의 표현의 수단이고, 사실 그 전에 많은 그런 리서치 과정이라든지 사전 조사 리서치 그런 충분한 과정도 겪고, 그러면서 어떤 밑그림을 그려요. 스케치를 해내고 그리고 나서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런 일종의 또 다른 그런 또 리서치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로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에 제가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사진으로 찍어내는 그런 이제 과정이 또 있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도 대형 카메라 아날로그 프로세스를 좋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 아날로그 필름이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색 재현력 같은 거, 그리고 그 디지털보다 훨씬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자연에서 많은 영감을 얻다 보니까 뭐 숲이라든지 산, 뭐 바다 그런 원시적인 형태의 그런 자연이 살아있는, 생태가 살아있는 곳,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는 편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멍 때리고 있기 같은 걸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하기 시작하면 작업이 글쎄요,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진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사진이 좀 물렁한 그런 형태로 변형될 수 있게끔 제가 사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 자체도 좀 물렁물렁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죠. 제가 2009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문화적 그런 뭔가 구조, 시스템을 압축하고 있는 공간들, 사물들,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DMZ 같은 그런 이제 군사시설 내부 그런 곳을 한 5, 6년 정도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슷한 시기에 시와, 그러니까 서해안에 있는 시흥 안산 쪽에 있는 시와 간척지대를 제가 2009년부터 계속 촬영을 또 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뭐 저한테는 감각의 어떤 원형 같은 곳, 제 고향이기도 하고, 또 제주도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도 계속하고, 그거는 뭐 제주도 숲이라는 자연에 대한 촬영 작업도 있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영적인 어떤 신화적인 영적인 그런 어떤 기운들, 특히 서려 있는 오브제라든지 장소에 대한 작업도 하고 있고, 그 작업에서 중요한 건 시간성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머무는 시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무한한 시간에서 우리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런 작업들이 뭐 지금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